해볼까요? 시작. 김치. 눈물이 내려오셨죠? 눈물이 올리셨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요, 입으로만, 혀로만 말하지 말고요, 표정으로 말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말 성형. 우리 얼굴 성형 말고요. 좀 전에 한 건 얼굴 성형이에요. 웃음으로 하는 얼굴 성형이라고 하면 지금 말 성형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한번 그냥 쭉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당신은 늘려 만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묶어요. 책임으로 먼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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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예, 그냥 우리 아무 느낌 없이 읽으면 지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쵸? 좀 전에도 액센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정도 보면서 내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최고로. 최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원래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은 원래 앞이 이렇게 대면을 해야 더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따 치고 가볼게요. 당신은, 이렇게요. 당신은. 그쵸. 앞에 당신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죠. 최고. 여기 강조해야 되겠죠. 그죠? 최고로 이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최고로 이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내 마음대로, 뒤에는 내 마음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이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최고로 멋져요로 가볼게요.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멋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딱 나눠서 우리 선생님까지 여기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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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싸! 여기까지 가볼게요. 이쪽 계신 선생님들은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당신은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예뻐요. 자, 이왕이면 아까는 여기 있다고 치는데 지금은 반틀 나눠서 했으니까 이쪽 보고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이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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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까불어도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듬 나눠서 좋아라는 표현을 좋아, 좋아 이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좋아, 좋아. 우리 동그라미만 드세요. 예, 항상 손가락을 많이 써주면 좋잖아요. 예, 엄지 붙여서 나머지 세 손가락은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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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싸!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조금씩은 이렇게 변형을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 이쪽 선생님들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실게. 최고로 멋져요라고 할게요.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멋져요.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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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죠. 아, 우리 선생님 오늘 내 몫을 혼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은 뭐 정확하게 랭크라는 게 딱 정답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을 좋아해서 아까 그냥 이렇게도 있지만 동그란 오케이 만들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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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니면 아싸를 아싸!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예. 이왕이면 손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볼게요. 전체 선생님들 다 같이 할게요. 책으로 예뻐요로 갈게요.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예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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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싸. 오, 예, 이렇게 응용하셔도 되고. 아싸. 누가 좋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싸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쁜 말의 성형 많이 하셨나요? 네. 네. 그럼 해볼까요? 시작. 김치. 눈물이
내려오셨죠? 입꼬리 올리셨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요 입으로만 혀로만 말하지 말고요 표정으로 말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말 성형, 우리 얼굴 성형 말고요 좀 전에 한 건 얼굴 성형이에요. 웃음으로 하는 얼굴 성형이라고 하면 지금 말 성형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한번 그냥 쭉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나타난 중에 최고로 부러워요. 최고로 멋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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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예, 그냥 우리 아무 느낌 없이 읽으면 지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도 액센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정도 보면서 내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최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원래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은 원래 앞이 이렇게 대면을 해야 더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따 치고 가볼게요. 당신은 이렇게 해요. 그쵸?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 여기 강조해야 되겠죠, 그죠? 최고로 이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최고로 이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내 마음대로 뒤에는 내 마음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이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최고로 멋져요로 가볼게요.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멋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딱 나눠서 우리 선생님까지 여기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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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여기까지 가볼게요. 이쪽 계신 선생님들은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당신은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예뻐요. 자, 이왕이면 아까는 여기 있다 붙이는데 지금은 반틈 나눠서 했으니까 이쪽 보고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이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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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막 까불어도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듬 나눠서 좋아라는 표현을 좋아 좋아 이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좋아 좋아 우리 동그라미만 드세요. 항상 손가락을 많이 써주면 좋잖아요. 예, 엄지 붙여서 나머지 세 손가락은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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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조금씩은 이렇게 변형을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 이쪽 선생님들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실게. 최고로 멋져요라고 할게요.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멋져요.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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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우리 선생님 오늘 내 몫을 혼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은 뭐 정확하게 랭크라는 게 딱 정답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을 좋아해서다가 그냥 이렇게도 있지만 동그란 오케이 만들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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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니면 아싸를 아싸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예, 이왕이면 손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 가볼게요. 전체 선생님들 다 같이 할게요. 최고로 예뻐요로 갈게요. 시작. 당신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예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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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오, 예, 이렇게 응용하셔도 되고 아싸. 누가 좋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싸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쁜 말 성형 많이 하셨나요? 네. 네. 그럼